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팔당 땜천 방류 가뭄 해갈됐지만이라고 해서요. 지난 주말 많은 비가 서울 경기 지역에 내렸죠. 중부 지역에 15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팔당댐에서 초당 3,500톤 가량의 물이 방류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장관이었다라는 표정은 있습니다만은 비 피해 또 가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머리 하얗게 샜다. 오바마 염색해야 하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재임 중에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얗게 샜나 보다라는 MB의 농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염색해야 하나 보다라고 이제 화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배치돼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유인 임성남 차관에게는 임명장 대신 꽃다발이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장차관 임명장 수여식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꽃다발을 주는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미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관의 유임, 강경화 장관과 보조를 맞추라는 뜻이겠죠. 조선일보입니다. 목 조르기 자세 어쩐지 나식더라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과거 자신이 레슬링으로 이벤트 하는 그런 장면인데 넘어져 있는 사람 얼굴 대신에 CNN 로고를 합성을 했습니다. 언론을 저렇게 목 조르기, 옥죄겠다라는 뜻인데 과연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엄연한 미국의 현실입니다. 만평입니다. 조작 골든벨, 최강철수, 유미준서 지연 사랑해, 탈락시켜주세요. 답 물음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탈락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죠? 예. 경향신문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 이미 결백이 밝혀진 일이다. 이유미 단독 범행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량이라고 써져 있죠. 미량 사건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인가요? 예. 한국일보입니다. 국민의당 내 한몸 희생으로라고 해서 일개 당원을 강물 속으로 던져놓고 자신은 살아남고 싶어하는 과거 심청이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비중 땡땡일보 한미정상회담 방미 종료 외신 반응 이모저모 국민의당 제보 조작 기사 이준서 박지원 쪽쪽쪽 그리고 G20 방미 끝나자마자 장마 그리고 오른쪽에 갑질 가맹점 피해 골프 연습장 범인 건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 끝머리에 당대표의 홍준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못 받는 것을 아마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용남 전 국회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수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서울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관련된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유미 단독 범행이다. 당내에서도 역풍이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이 이 제보조작 사건에 당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 종합 결론을 말하자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다. 국민의당이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한 정당이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대로가 뭘 의미하냐 이렇게 바이버로 그 답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때도 이게 뭘 뜻하시는지 몰랐고요. 그래서 의문 삼아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이상한 또 개인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면서 23일에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막 토로했는데 그럼 솔직하게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이유미 씨가 계속해서 그 이준석 의원님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신문에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지시한 거 한 번도 없고요. 네네. 네. 자신의 증거 조작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상황에서
사실 일체를 6월 24일을 전후해 조성은 전 비대위원 및 대선 시기에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놨습니다. 증거 조작과 관련해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은 이응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짓고 예,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단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역풍이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그러니까 이 김관영 의원의 얘기로는 당이 검증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증거를 조작할 만큼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발표한 내용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예.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보내고 나서 전화를 통화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예. 물론 박지원 전 대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통화해서 보냈으니 예. 문자를 보냈으니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전화가 만약 사실이고 받았다고 하면 왜 박지원 전 대표 그걸 확인 안 했는지 그게 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유미 씨 같은 경우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도 뭐 지금 어려워 힘들다 나를 좀 도와달라 예. 취소하게 해달라 고소를 취하게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있는 이준서 최고위원은 그 내용이 이 내용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는 일정 부분 두 사람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세 번째로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자를 받았어요. 본인은 또 근데 말이 바뀌는 게 지난번 이번 그 마지막 발표하기 전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자 받은 건 맞지만 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단문을 안 보냈다. 이게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 어제 내용을 보면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예. 조사위원회는. 그러면 서로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말이 진실인 겁니까, 대체? 예. 안철수 전 대표는 본인은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 받기 전까지는 어떤 문자가 왔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근데 그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자 온 걸 확인했지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단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조사단이 밝힌 대로 지난 5월 5일 발표 전후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보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고 통신사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이전 최고위원과 나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 내가 이용주 등이 너희들 편이니 나에게 말도 안 하고 했다고 욕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선 전 나흘 전에 이 폭로한 내용이 안철수계가 주도해서 자신들한테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욕했다라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박 전 의원이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며 민심이 수용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면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마치 꼬리 자르기 같은 의구심을 국민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3인이 검찰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가 직접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 앞서 잠깐 귀가하는 모습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검증을 좀 소홀하게 했다거나 그런 의심은 혹시 안 가지셨나요? 저는 뭐 전혀 이 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카카오톡도 두 명씩이나 파슨스를 다녔다고 생각된 사람 두 명씩이나 넣어서 카톡을 만들어 왔고 그다음에 그 남성이 자기 목소리로 공개도 된다고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조작됐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준서 씨가 애초에 그 누가 제보자인지 뭐 이렇게 신원이나 이런 걸 밝히는 걸 좀 꺼려했었고 미뤄왔었는데 이때는 전혀 의심을 안 하셨나요? 그건 검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 않으신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내용 자체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의심할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준서 최고는 그냥 일반 당원이 아니잖아요.
혹시 도리적 책임은 안 느끼시겠어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다 나면 그때 얘기합시다. 예, 어제 조사를 받고 기간 3인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내가 당에 알린 게 아니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을 통해 알게 됐다. 국민의당이 제보가 조작됐다고 발표하기 이틀 전에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왔을 때 당에 대한 선호함을 표현한 것이지 조작에 대한 것을 알리고 고발을 취소하려는 그런 상담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전 의원도 제보는 당의 공식 통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 사건과 관련이 없다. 김인원 변호사 역시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분노가 치민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지구는 끝까지 돈다라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얘기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았던 이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했던 것. 지금 그래도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예. 갈릴레이 갈릴레오를 진짜로 신문을 해야죠. 여기 진상조사위원회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 아니 이 주범이 누굽니까? 이유미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예. 자기들끼리 말 맞춘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조작이 없었더니 뭐 이건 당 공식적으로 왔는데 아이고 국민의당이라는 데가 진짜 산전수정 공주정 다 끼고 다선 의원이 질비하시고요. 예. 기라성 같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포진돼 있는데 이런 하나의 진짜 정치 뭐 경력도 짧고 예. 당내에서도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목됐던 사람이 갖고 온 제보를 아무런 이 검증 없이 했다. 예. 세죠 진상조사는 그 당내에서 말 맞추게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조작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이유미 씨가 6월 24일 오전 6시 반 조성은 전 비대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작 사실을 밝혔고 이후 조 전 의원이 이 사실을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송기석, 송금주, 이태규 의원 등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들에게 전화로 알렸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7분 이용주 의원의 전화로 비로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크게 놀랐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의 진술대로라면 그의 측근들이 24일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 전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셈이 된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가 안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검찰에 소환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요 대목을 이제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미 씨가 6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당의 공식 발표는 6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그 이틀 전날 저녁에 안철수 의원의 핵심 측근들에게 조작 사실을 다 알렸어요. 그런데도 그 측근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오전 9시 좀 넘어서야 이용주 의원이 전화할 때까지 안철수 의원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태규 의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당이 아니죠. 그거는. 그 직전에 대통령 예. 후보 당이 사실은 뭐 국민의당이라는 게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을 주도하고 또 예. 박지원 의원이 가세하면서 만들어진 당인데 당의 사실상의 오너이면서 직전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보고가 하루 이상 늦춰졌다는 예. 거는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언제 알았느냐 예. 그래서 왜 반응이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만 가장 예. 핵심은 정말 5월 5일 날 이 소위 특혜 취업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공개를 할 때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적어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의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일단 터트리고 보자. 라는 게 적어도 좀 일부 예.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직접 발표를 했던 김인원 부단장도 검사 출신이고 검찰에 꽤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예. 뭐 저하고 같은 청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설프게 만들어온 카톡 대화방 그리고 녹음 파일을 보고 그냥 검증 없이 그거를 발표를 예. 했다? 그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석연치 않은 점은 있는데 정말
이유미 씨하고 공모를 했느냐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좀 의심적인 부분을 그냥 덮고 간 측면은 예.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공당의 발표니까 진상 조사니까 이제 믿어야겠죠. 믿지만은 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그러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 전날이죠. 그 25일 오전 7시쯤에 이유미 씨가 너무 두렵고 죽고 싶다라는 문자를 안철수 전 대표 후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 전날 이날 이제 저녁이 되는 거 이 전날이 되는 거죠. 이 전날 저녁이 되는 거죠. 전날 저녁에 이유미 씨는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에게 이미 조작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오전 7시에 안철수 전 대표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서 두렵다, 죽고 싶다라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이용주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실을 좀 전달하게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실을 이용주 의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이제 파악했다라는 게 지금 당의 공식 발표잖아요. 그 전날 저녁에 이미 측근들은 알고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유미 씨가 죽고 싶다라는 문자까지 보냈는데 이용주 의원이 전화할 때까지 안철수 전 대표는 복지부동 가만히 있었어요.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흘러온 이제 정황인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한테? 네,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예. 하지만 뭐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기타 그동안 했던 그런 행적 등을 통해서 예. 원래 그렇게 우리는 일을 한다. 국민의당은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원래 그런 분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거짓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약간 특이한 점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따라서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결국은 확인을 할 텐데요. 예.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유미 씨만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과 문준용 씨에게 사과했거든요. 그런데 예. 국민의당 그리고 또 국민의당에서 당시에 문준용 씨와 문재인 당시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했던 여러 정치인들 중에 누구도 국민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또 예. 문준용 씨, 또 문준용 씨의 가족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죄송한 일이 국민에게 발생했다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만 그게 사과라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예. 이게 법적으로 범죄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예. 당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했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점 역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유미 씨가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고 또 핵심 측근 의원들이 미리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중에서야 이용주 의원이 전화를 통해서 알려줬을 때 비로소 사실을 알았다라는 게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정말 몰랐다라는 당의 공식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안 대표님도 몰랐을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다 생각하고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기자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씨는 아까 위선 지시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위선 지시가 없었습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안철수 후보가 바보입니까? 어린애입니까? 조작 사실 알았다면은 그걸 기자회견하도록 허용을 하겠어요?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도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바보입니까? 어린애냐고. 예, 안철수 후보가 바보냐, 어린애냐, 이제 조작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만히 있었겠냐 등등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 한국일보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 전 대표의 휴대폰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유미 씨가 현 시점까지 총 3개의 문자를 보냈지만 안 전 대표가 답을 한 적이 없는 등 두 사람의 유착관계는 매우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예당 진상조사단장이었던 김관영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와 안철수 후보는 사제 관계였고 그리고 이 청춘 콘서트 때 이유미 씨가 열심히 쫓아다니었던 서포터즈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찍은 사진도 공개할 정도로. 그런데 이 이유미 씨가 공공한 상황에 처해서 세 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니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금 인간관계에서 이 좀 뭐랄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잔인한 모습이 있는 것인지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될지. 뭐 안철수 대표 전 대표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 것으로 한간에 그런 평가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저 모습이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저 자체로 안철수 전 대표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면 첫째는 단문을 보냈냐 안 보냈냐를 단순히 안철수 전 대표의 휴대폰 기록만 보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검찰같이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가 통화기록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자는 얼마인지 지울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지웠다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검찰이 만약에 통신사에 가서 기록을 전부 다 봤다면 모를까. 전화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고 모든 게 진실이라고 얘기하기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이유미 씨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가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안철수계나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이유미 씨를 좀 부담스러워했다는 그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접근했던 방식을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전 대표 부인 김미경 씨의 고향이 이제 여수거든요. 자기 옆집에 살았고 친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안철수 전 대표에 접근했고 66일간의 여정이라고 한 책을 쓴 것도 원래 6명이 썼는데 마지막 출판할 때는 본인의 이름만 넣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계로부터 약간 배척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유미 씨가 충성심에서 저런 일을 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가 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만약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지 않고 저렇게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다른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저걸 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면 뭔가 또 새로운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은 좀 지적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 이 경우 어떤지 모릅니다만 보통 대선 같은 큰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문자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서버가 외국에 있는 이제 바이버 같은 거, 뭐가 됐던 그런 거를 주로 이용해서 왜냐면 문자는 너무 기록이 잘 남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그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진상 조사단에서 문자 내용만 확인한 거는 조금 미흡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그냥 저는 약간 이 인간관계 측면에서 사람의 인간관계 측면에서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이유미 씨가 일반 평당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당의 미래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위원장 맡고 그 부위원장이고 또 카이스트 제자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생업을 팽개친 채 안철수 전 후보를 돕기 위해서 뛰어나신 분이고 뭐 여러 번 같이 사진 찍고 만난 적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다급하다라고 해서 총 세 번의 문자를 보냈는데 물론 대선 후보까지 지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답신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관계를 가졌던 이유미 씨의 이 다급한 문자라면은 세 분 중에 한 번 정도는 답신을 해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접했던 대선 후보,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는데 그렇게 왔으면 본인이 직접 안 하더라도 밑에 비서를 시켜서 야, 죽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뭔 일인지 알아봐라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시거든요.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키거든요. 가서 야, 좀 만나보고 와라. 무슨 얘기인지 듣고 와라. 그런 얘기들이 다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셨는지 어떻게 지금 굉장히 지금 진상조사 자체가 자충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다른 사실이 나오거나 또 지금 발표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조사가 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유미 씨는 자기가 단독 범행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 자충수 중에 자충수를 뜬 거죠.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측근들이 6월 24일 날 저녁에 이미 조작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측근들로부터 전혀 얘기를 못 듣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이유미 씨의 죽고 싶다는 문자를 받아도 답신도 안 했고 그리고 나서 이용주 의원의 전화만 받아서 오전 9시쯤에 처음 사실을 인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이 흐름, 믿기 어려운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조사에 빌미를 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박지원 전 대표의 연관성 문제인데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박지원 전 대표가 전혀 이와 관련된 통화를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롭게 드러난 것은 박 전 대표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1일 날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버 문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슈화 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보냈고, 물론 그것은 박지원 전 대표의 옛날 전화기로 갔기 때문에 본인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이 박지원 전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지 본인이 먼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건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박지원 전 대표의 해명은 어디까지 좀 이렇게 믿을 만하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굉장히 좀 노련한 정치인이기 예.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비껴갈 수 있는 그런 그 발언들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되는데 하지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그동안 이 국면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약간 사실이 아닌 측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전화통화 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로 볼 때 통화가 한번 연결이 되었고 예. 또 어떤 메시지를 보냈으니 확인해보아라, 확인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직접 말했다라는 예. 이야기까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박지원 전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기억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둘 중에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되겠고요. 예. 그런데 또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또 박지원 전 대표 측을 좀 옹호하고 있습니다. 예. 통화를 설령 했다 하더라도 문자 내용, 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예. 뭐 국민의당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라고 이제 그 김관영 의원이 밝혔는데요. 예. 글쎄요. 너무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 사안에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예. 드러나는 증거들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감출 수 없습니다. 예. 박지원 전 대표가 기억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통화 기록에서는 어쨌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먼저 전화를 건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5월 1일 날 분명히 문자 바이버로 이 이슈를 어떻게 이슈화 시킬까요라고 이제 상의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와 관련해서 문자를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통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수고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 말이 맞을까? 저거는 금방 드러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화 통화 한 예. 번은 확인이 되니까 예.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바이버로 안 보내고도 보냈다라고 예.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건 뭐 본인 입으로 나온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느냐 아니면 정말 기억을 못했느냐 예. 글쎄요 그 뭐 선거 때 워낙 경황이 없다 보면 예. 통화한 거를 기억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비중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예. 가장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역점을 두고 공격했던 포인트고 그거와 예. 관련된 자료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새까맣게 잊어먹고 기억을 못했었다라는 예. 것도 100%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예. 싶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 이유미 씨의 이 조작과 관련해서 이 이른바 안철수 개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공유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5월 9일 선거 날까지 이 문준용 씨 관련된 얘기는 뭐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 지도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방송에 나오시는 대변인들조차도 계속해서 이제 공격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이 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었다. 우리는 모두 속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관련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5일 날 그 유미 씨와 이준서 씨를 직접 저희가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유미 씨한테 수차례 걸쳐서 이준서 씨로부터 거짓으로 조작하라고 말을 지시를 들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했고 이 사건은 유미 씨 단독으로 하지 않았나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다만 검찰에서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5월 5일 날 최초 공표하셨을 때는 이거 추가 검증 해봐야겠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엔 저희는 이것이 사실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고 자괴심이 느껴지고 나아가서 분노심까지 치밀고 있습니다. 일반 이제 상식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의 지금 이제 그 최종 발표는 안 나왔지만 가정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입장 표명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상조사를 해야지만 자체적으로도 그러나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면 좀 더 철저하게 진상조사에 임해하고 발표 시점을 서두를 이유가 없고 더구나 중간중간 우리의 입장들이 흘러나가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꼬리를 자르려는 것 같은 그런 그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조금 안타까움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들이 진상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생기고 국민이 믿기보다는 믿어주지 않는 쪽이 더 강하게 기류가 형성되다 보니까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의 이제 뭐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뭐 명명백백 가려진다면 그때 뭐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바로 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에도 지지율이 밀리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갤럽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창당 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주저앉아서 8.7%를 기록해서 한국당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전국 정당 지지율이 5%를 기록하면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국한에서만 자유한국당이 밀리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상돈 의원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제 너무 늦었다라는 이제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억울하게 수 있어요. 예, 뭐 진실을 얘기해도 국민이 안 믿어주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믿어주지 않는 국민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한 자릿수로 처음으로 내려온 거. 호남이 기반이 된 정당인데 거기서 한국당에 뒤쳐져 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진짜 대우각성하고 이 혁신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의혹이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 뭐 너무 제가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국민의당이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분이 그냥 뭐 청문회 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들도 채택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 효과가 지금 다른 데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수록 더 선명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불거졌을 때 제가 우려하던 게 진짜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방금 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코가 끼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문위에서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거든요. 이제 국민의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찬성하면서 한국당이나 바른당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반수가 넘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물론 국민의당은 거기에 이제 부적격 의견을 넣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소위 얘기하는 지금 뭐 부적격 트리오라고 하는 다른 두 명의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국민의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좀 끌려다니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에도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상돈 의원의 얘기.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또 추가로 뭐가 하나 더 나온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아주 풍전등화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검찰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졌는데 호남을 기반을 하고 있는 정당이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 진상조사에서 밝혀내지 않은 예컨대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작에는 참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내용이 만약 밝혀지게 되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조사가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했던 모든 조사가 다 잘못된 조사라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존립 자체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짚어봤는데 뭐 이렇게 길게 하느냐라는 이제 또 뭐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당이 선거를 앞두고 외부에서 제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당 자체에서 뭔가 증거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뭐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깊게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의 해명을 좀 믿고 싶고 안철수 전 대표의 무고를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지극히 감성적인 차원이고 증거로서 또 검찰 조사로서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서울 뒷골목 모텔에서 족발 피자 시키면서 숨어 지냈다라고 해서 창원 골프 연습장 납치 살해 용의자 두 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기자들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심천우 강정임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이끌려 경찰서를 나섭니다.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는 원한 관계였습니까? 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시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주부를 납치 살해한 혐의로 수배된 이들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은신해 있었는데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모텔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장기 투숙을 한다며 일주일치 숙박료를 미리 계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며칠간 두 사람이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방 안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수건과 배달 음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들은 저녁에 모텔을 나섰다가 자정을 넘겨 다시 모텔로 들어오는 등 주로 밤 시간대를 이용해 움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붙잡힌 심천우, 강정임은 지난 28일부터 이 모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검거 5일 전 경찰의 수사망을 뚫고 서울로 들어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날은 경찰이 공개 수배를 결정하고 경남 창원과 함안, 진주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하루 1,300명, 연인은 1만 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지만 엉뚱한 곳만 뒤졌다는 말입니다. 경찰력이 온통 경남에 집중된 건데 급기야 피의자 근거 시간인 어제 오전에도 주요 형사 인력은 경남 거제에서 제보 확인 중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들이 경남을 벗어날 당시 이들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 수배하기 전인데 그게 아마 27일 날 저녁인가? 고속도로 상에서 남자가 지나가더라 하는 게 우리 하나. 결국 피의자들은 경찰 수사망에 포위된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서울에서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들이 경찰력이 집중된 경남이 아니라 500km 이상 떨어진 서울에서 검거되면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예, 왠지 찜찜 두 남녀 은신 모텔 주변 밤새 탐문한 형사의 촉이다라고 해서 창원 골프 연습장이 납치 살해범들을 검거하게 된 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검거한 이 경찰이 서진 룸사롱 수사 당시 이 사건을 했던 이 형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촉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모텔 주인의 신고가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상한 손님들 투숙객을 확인하려는 형사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라고 동아일보 좀 쓰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 다행히 이 창원 골프 연습장 주부 살해 사건의 범인들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인가 금품을 노린 그런데 신용카드로서 뽑아서 인출한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되면은 액수가 너무 적거든요. 살해에서 2시간 만에 살인을 할 정도로 뭔가 치밀한 범행을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나 액수가 적고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청부살인 내지는 뭔가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이제 좀 밝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초반에 있었는데요. 예. 이제 검거됐으니까 수사를 하면은 범행 동기 밝힐 수 있겠고 오늘 또 오늘 오전에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예.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범행으로 인한 그 수익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 예. 액수가. 그리고 또 바로 살해한 점 등등이 좀 의혹을 좀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체포되어서 1차적으로 했던 진술에 따르면 생활비 그리고 예. 사업 자금을 위해서 범행을 하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경찰의 1차 수사 결과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범행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도 애초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입차를 운전하는 그런 그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애초 이들의 계획과 달리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예. 적었을 뿐이지 기타 다른 현재 그 동기가 있었다라고 억측하고 단정을 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금품을 노리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외제차를 타고 난 이 돈 많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을 납치했잖아요. 그럼 일단 너 돈 내놔라라고 얘기하고 그 남편하고 이제 이 협상을 하겠죠. 뭐 얼마를 액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살해해 버리고 그 카드로 신용카드로만 현금 480여만 원을 인출했다는 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범인의 얼굴을 보니까 이 심천우는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게 고개를 좀 들고 있고 이제 공범이었던 강정임은 이제 고개를 좀 숙였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뭔가 이 주범이 심천우의 얼굴에서는 뭔가 말하고 싶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까? 이 검사의 촉. 예. 글쎄요. 뭐 근데 요새 그 뭐 원인은 다양하겠습니다만 예. 이게 그 전에 오래 전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중학생이 이제 살인을 한 사건이 예. 있었는데 이 어린 학생은 죄의식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아. 근데 이유를 좀 해보니까 예. 이 학생이 이제 그 부모님은 야식집을 운영하셔서 밤새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스타일이었는데 예. 그 뭐 잔인한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게임을 밤새도록 뭐 하고 지내다 보니까 예.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태연하게 어떤 사람을 살인하는 거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사건의 범인들도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의식이 예. 왜곡돼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의 이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저질렀던 김 모양도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머리는 굉장히 IQ가 130, 140 달을 정도 좋지만은 인간관계가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 혼자 지내면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그런 캐릭터 뭐 이런 거에 빠졌다고 하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군요. 어쨌든 조금 진실을 좀 밝혀봐야겠습니다.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어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린 죄 검찰 김기춘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7년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6년, 그리고 김상률 전 교육수석도 6년, 김정독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각각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의 얘기인데요. 김 전 실장 등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켰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명단을 본 일이 없다. 조윤선 전 장관도 제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라면서 책임을 지라는 특검 주장은 참기 힘들다. 앞으로도 문화를 사랑하는 자연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면서 울먹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검찰 구형이 곧 뭐 1심 선고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징역 7년, 6년에 꽤 큰 실형을 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마 그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예.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침해됐다고 보는 걸 중형으로 예. 다스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대체적으로 예. 절반 정도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만약 3년 이상이 나오게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 말은 결국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예. 저렇게 7년 정도를 구형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검찰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재판부도 판단할 때 그런 국민적 정서나 아니면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이 반박도 사실은 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이 최우진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된 후에 좁은 방에 갇혀 사는 것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제게 힘든 것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이라는 낙인이다. 구치소 생활을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 여기고 살아왔지만 주범이라는 특검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자 변호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집을 압수수색할 때 조윤선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구속되고 텀 빈 방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하나는 결혼할 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편이 울먹이자 옆에 앉은 조윤선 전 장관도 휴지로 눈물을 닦아냈다고 합니다. 김상률 전 수석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하겠다는 애국자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비극이자 아이러니다.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심판대에 서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얘기했고 신동철 전 비서관은 30년 전 1987년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미국 유학생이던 저는 체류탄, 화염병 난무하는 곳으로 뛰어든 민주투사였다. 그러던 제가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반면에 김종덕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제가 장관이 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잘못된 관행이다.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너무나 예술계에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람들, 관련자들의 생각이 좀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신동철 전 비서관이라든지 김종덕 전 장관은 참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억울하다. 예, 내가 이 주범으로 몰리는 게 이 한평 남짓한 구치소 방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주범으로 몰리는 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느 쪽이 더 재판부의 이 선처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뭐 선처를 떠나서 뭐 예. 증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뭐 문건도 있고 그게 돌아다니고 그거를 위에 윗선에서 지시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그런 블랙리스트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자기가 이런 소신으로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문학에 너무 뭐 한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잡게 해서 했다. 그런 소신을 갖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예. 그런 게 없었던 게 그 뭐 좀 아쉽고요. 이게 이제 7년 나온 거 사실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의 이제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고려가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률적으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된 예. 거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구형이 7년 나왔다고 그래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소위 여러 죄를 범하면 뭐 경합해서 7년 6개월까지는 법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징역 7년은 뭐 틀림없이 이례적인 구형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예, 뭐 선고가 그대로 될 가능성도 사실 좀 봐야겠군요. 그렇게 되면 예, 어쨌든 예 본인들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사회 재판받다가 박 전 대통령 쓰러지면이라고 해서 변호인단이 주 3회로 좀 줄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하는 도중에 뭐 엎드려서 이렇게 좀 쑤그리는 모습도 좀 보였어요. 네, 물론 주사회 재판이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 게다가 본인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예. 체력적으로도 뭐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존에도 그 재판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 3회는 너무 많으니 주 예. 3회 정도로 줄여달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재판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이 사안이 굉장히 국민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예. 일단 재판부의 어떤 재판 진행에 따라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만약 주사회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예. 구체적으로 건강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그렇다면 그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단순히 뭐 잠깐 피곤해서 또는 잠깐의 피로감 때문에 엎드렸다. 이 정도로는 주사회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꺾일 것 같지 않고요. 예. 기타 굉장히 건강상의 위해가 있을 수 있다,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진단서라든지 의견서, 소견서가 첨부된다면은 그때서야 재판부가 한번 고려해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끊임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변인 쪽에서는 재판을 좀 시간을 좀 끌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좀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 특검의 구형 또 법원 선고 내용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직권 남용이 적용돼서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징역 1년에서 3년, 2년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비선 진료도 역시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3년도 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역시 징역 몇 년의 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를 여러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좀 보게 되면은 중형이 불가피한 것 같아요. 뭐 검찰에서 일단 중형을 구형하겠죠. 그리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앞서 진행되는 재판의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유죄가 인정되면 뭐 나중에 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유죄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예. 유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어쨌든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사건일 수밖에 없고요. 예. 뭐 앞서 손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주사회재판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예. 다나카 전 수상이 로키드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도 재판을 한 7년 정도 받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1심 구성 만기 전에 선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사회씩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간첩단 사건이었으면 주 4일씩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변호를 맡았던 뭐 민변이 됐던 어떤 변호사가 됐던 예. 엄청나게 항의했을 겁니다. 좀, 예. 뭐 1심 구속기간도 중요합니다만 이 주 4일 재판을 계속 이렇게 한두 주 예. 하는 것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갈 때는 좀 검토해봐야 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박 전 대통령도 힘들겠습니다만은 검사도 힘들고 이 재판부 판사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빨리 이 문제를 좀 끝내고 싶어하는 그 국민 여론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정유라를 또 소환했습니다. 영장 세 번째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뭐 정유라에 대해서 계속 뭐 여론도 사실 좋지는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이 지금 이제 이 신사동 쪽에 이제 빌딩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매각하고 싶어하고 재산을 좀 다시 좀 처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예. 국민 여론이 특히나. 또 더더욱 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추징 보전 조치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 좀 이 건물이 또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세가 또 200억 원에 달한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예. 몰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몰수라고 하는 것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예.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물론 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재산권을 지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보장된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이런 법적인 그런 절차를 통한 권리보호 시도조차도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만큼 최순실 모녀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 압류가 돼 있는 건물을 좀 매각하고 싶다, 팔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순실 나이가 61세예요. 이제 연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거 연금도 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보도가 됐는데 돈이 좀 필요한가 봐요. 뭐 필요하겠죠. 예. 변호인이 지금 4명이거든요. 4명이고 예. 그 4명의 변호인이 최순실, 정유라 두 예. 사람을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변호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최순실 사건만 담당해야 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럴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 대해서 물론 자기 권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저렇게 국정농단을 해놓고 세금을 자기 돈 쓰시지 빼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예. 사람이 국민연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 신청하는 것 자체도 참 철면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물론 뭐 자기 권리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양심이 있다고 하면 저는 신청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뇌물죄 삼성으로부터 예. 지원받았다는 78억 원이 만약에 이제 뇌물로 확정되면 예. 원래는 그 대상을 몰수하든지 그 직접 대상이 없으면 이제
다른 재산에 예. 추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징 보존해서 최준실 명의로 돼 있는 빌딩을 지금 압류한 건데 예. 제가 보면 이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 구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몰수해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물론 예. 이제 금액이 말이 모자라면 다른 재산에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추징 보전이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압류가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 예. 지금 이 빌딩을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다만 말도 문제입니다만 말 이외에 다른 범죄가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거든요. 뭐 기타 뇌물 관련된 부분. 예. 그 부분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은 말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결국은 가능하기 예. 때문에 재판 절차가 다 끝나봐야 최순실 씨의 예. 주장이 어떻게 될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에서는 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 추진 움직임도 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본인이 분위기를 봐서는 살아생전에 예, 나갈 수 있는 확률도 사실 적고 그러니 돈이라도 좀 지키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비용도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속내인데 그래도 치밀하게 할 건 다 하네요. 그렇죠? 연금도 신청하고 또 빌딩 매각 문제도 좀 추진하는 걸 보니까 최순실이 살아있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세 권력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만만의 발언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원에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철회했다는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된 상황에서 굳이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 소송을 이어가는 게 어떤 실익이 있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우병우를 감싸는 정우성 전 비서관에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병우 3차 공판의 증언으로 나와서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안일하게 생각 민정에서 최 물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참 믿기 어려운 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재단을 만드는 행태가 꽤 오래 전에 사라졌던 행태인데 이것이 다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 쪽에서는 이게 별일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랐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 정우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래서일까요? 정 전 비서관이 우 전 수석을 감싸는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정 전 비서관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존재를 몰랐을 거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정 전 비서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업무 스타일이 깐깐해서 최 씨의 얘기를 들었을 땐 내게 물어봤을 텐데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을 살펴보면요.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을 과장해서 처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는 우 전 수석이 주장과 같은 취지입니다.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건 대통령의 지시에 이행했을 뿐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이런 증언들에 우 전 수석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마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들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출연받아서 그것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국가가 운영하겠다는 거 과거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권에서 그러니까 뭐 전두환 박정희 그때나 가능했던 일이 다시 재현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거는 대통령 국정과제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정우선 그리고 민정에 있는 분들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는 참모들의 생각인가요? 생각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 얼마든지 기업들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가치관을 그게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맞는 거죠. 예. 그랬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의 존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예. 있죠. 그러니까 저런 사고 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최순실 사태가 터진 겁니다. 예. 만약에 저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았을 때 정호성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걸 대통령에 건의해서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했냐. 예. 그것 때문에 지금의 최순실 사태와 같은 국정론이 일어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이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주장하는 핵심 논리가 이겁니다.
민정수석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일을 할 수 있다. 예. 사실상 굉장히 그 전체 국가 전체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재판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어제 재판에서 나왔던 정우성 전 비서관의 이해가 또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뭐 별 이야기 아니었기 때문에 예. 보도된 이후에도 민정수석실에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민정수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업무 범위가 넓다고 주장하고 예. 또 반대로 또 불리할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건 민정수석이 알 필요도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논리적인지 좀 의문입니다. 예. 대통령도 또 그를 모시는 참모들도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좀 놀랍습니다. 예. 자, 감자밭에서 뽑힌 홍준표 육참 골단 각오로 보수를 재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예, 앞서 만평도 그려졌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이 전당대회가 여러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귀퉁이에 이제 조그맣게 실릴 정도인데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됐습니다. 예. 보수 재건이 가능할까? 글쎄 그거 하는 건 지켜봐야죠, 앞으로. 예. 뭐 문제는 그 지금 어떤 정치인도 일종의 뭐 스타 정치인이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 이제 후보군들도 풍부해지고 다음에 뭐 큰 선거를 앞두고도 그 당내 경쟁이 좀 치열하게 뭐 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국민들의 이목도 집중을 받을 수 있어서 예. 자유한국당의 가장 급선무는 훌륭한 뭐 5년, 10년으로 예. 내다보고 이제 인재를 좀 육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사람이 별로 예.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당 안팎에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당대표가 이제 임기가 2년이거든요. 예. 근데 당장 이제 1년이 채 안 남은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번에 뽑힌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가 일종의 성적표다. 예. 일종의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뽑힌 최고위원들과 저녁에 만찬을 했던 모습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먼저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우리 좋은 나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표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대표를 맡기 앞서서 막강한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만났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만나서 서로 우의를 좀 다지는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한미 정상들 간의 공동성명 선언이 7시간 지연된 것이 이 프리라는 단어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유무역 문재인 대통령 안에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 프리냐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페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서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네요. 예. 정식이 free and fair trade라고 그랬는데 예. 앞에 걸 빼죠. 그래서 free가 아니고 이제 fair한 trade에서 한미 FTA를 다시 예. 재협상에 이제 기초를 놓고요. 양쪽에서 이제 서로 조사단이 이제 구축이 돼갖고 예. 뭐가 잘못됐는지 FTA 조항이 잘못됐는지 운영이 잘못됐는지 지금 이제 검토하는 단계에 일단은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뒷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하성 정책실장이 왓튼스쿨 동문인 트럼프에게 같은 이 영어로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머를 발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예. 중요한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자꾸 회담에서 본인이 영어로 직접 얘기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반대입니다. 강경화 그렇죠. 외교부 장관도 뭐 영어로 직접 물론 영어 잘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리 본인이 영어를 잘해도요 통역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하는 과정에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보고 예. 답변을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를 못해서 통역을 쓰는 게 아니고 통역 과정에 시간을 벌고 그 안에 순간입니다만 예.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통역을 써야 되는 건데 예. 이번 정부의 특징은 좀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회담이나 이런 데서 본인이 직접 영어로 자꾸 하겠다고 나서는 게 좀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까지 친문 54일 만에 인선 끝낸 문재인 정부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이 좀 있었습니다. 일자리 수석, 반장식 수석도 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뭐 현 정부 1기 내각이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